아, 1경기 시작됐습니다. 오빤 거기 포지아 팀의 위코 고니 11시 적으고요. 그 다음에 1시 진영의 위코 스톤에는 테란. 잠시 자막 수정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 테란 정거전이기 때문에 감상하는 모드로 가겠습니다. 해설이 가능한 부분은 토스전 한정 해설 가능하고요. 자, 감상 모드로 가볍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계할 때는 사운드를 켜줘야 됩니다, 여러분. 꿀팁인데 음악 크기 요거 추천 고맙다잉. 개인 방송할 때는 꺼두고 이제 음악 소리가 들어가야지 이제 사운드가 찹니다. 자, 베럭하고 거의 동시에 올라갔죠? 자, 그러면서 저그는 12압. 자, 이거 그렇죠. 정찰을 나온 건데 오버로드 봤거든요. 오버로드를 봤는데 꺾죠. 그렇죠. 약간 페이크를. 자, 드론도 만났습니다. 버그 심리가 이거 근데 드론 정찰 왜 가죠? 네. 아, 오버로 잡힐까봐 여기까지만 가고 드론. 오케이. 자, 단단히 셉니다. 피팔 남았고. 자, 바로 팩토리 먼저 올라가 주고 있고요. 어, SCV 잡혔어요? 자, 히드론. 서치 나온 SCV를 잡아주고 일단은 3회 처리까지. 가스 조절까지 이제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이 위로도 지나가지네요, 저글링은. 날씬합니다. 자, 성큰 하나 박아주고 벌처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바로 레어가 아닌 히드라덴. 크흠. 자, 일단 히드라덴으로 심시티까지 해주는 모습입니다. 어? 링 두 개가 지금 무시하고 들어갔거든요? 투마린이어서. 근데 요건 SCV로 이제 푹 때리면 되는데 이제 일단 서치를 줬다는 거. 자, 한 기 잡아주나 했는데 이제 잘 빼주면서 되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뭐 별거
같은 게 올라가지 않는 걸로 봐서 아마 히드라로 초반에 힘을 주겠다 인 것 같습니다. 4벌처 마이너 어 그렇죠. 이거는 한 개 잡고 빼도 되죠. 자, 컨트롤 좋습니다. 막고 있는 거 빼주시고 자 히드라 두 개랑 벌처 한 개 교환. 자 그러면서 7시 쪽에 멀티 혹시 모를 드랍을 이제 의식해서 히드라까지 배치해주고 있습니다. 어 지금 벌처 한 기로 이제 7시 터치 가가지고 확인한거든요. 자 마인도 잘 박아놨기 때문에 이거 거든요. 저 한 기 자 요거는 약간 골리앗을 많이 모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머리는 아마 안 돌아가고 있고 자 열심히 드론을 째주고 있습니다. 박성곤 선수 위코이코니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카제님 어서 오세요. 자 스파이어 이건 아마 퀸즈넷에서 돌리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자 챔버 하즈 스타일님 추천 감사합니다. 일단 토스전이 아니기 때문에 다 틀리네요 해설이. 관장미로나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자 이러면서 오팩토리까지 늘려주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벌처로 잘 견제해주고 있는데 히드라로 마찬가지로 마인 제거해주면서 시야 잘 업데이트주고 있습니다. 이게 좀 생각보다 강력하거든요. 저거가 아직 지금 째기만 하는 상태라서 오버로드까지 이거 크거든요. 자 빨간불 들어옵니다. 자 그래도 욕심은 부리지 않고 적당히 빼주시는 모습. 밥 안 먹었다. 위코마스터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고맙다잉. 아이엠비용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추천 고맙습니다. 딸기위님 어서오세요. 자 투챔버 자 투챔버까지 지금 자 이거 근데 지금 견제 거든요. 자 마인 이거 급하게 달려가다가 다 밟습니다. 와 역시 SLG 옵저버 따위 없이 그냥 가볍게 제거해주면서 막으로 와주는 모습입니다. 드라가 지금 저기 워터파크 개장했거든요. 자 이러면서 또 중간에 마인 심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탱크랑 모아주고 있습니다.
자, 퀸즈네스트 올라왔고 초리 자, 지금 인구수가 슬슬 폭발해야 되거든요. 뭐 이대로 쪼여지면은 위험합니다. 날카로운 타이밍. 자, 이제 또 불이 나게 오는데 그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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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허허. 자, 히들 한기가 용감하게 지금 지워놓고 있거든요. 자, 이거 병력을 지금 급하게 병력 돌리는 판단. 그렇죠. 돌리면서 일단 후속을 끊어준 다음에 이제 본진에서 나오는 거랑 싸먹는 판단이 가장 베스트긴 한데, 자, 일단은 자, 계속 히드라 계속 흘려주는 모습이고요. 지금 안석기 선수가 지금 비율이 너무 좋아요. 적절한 탱크에다가 압박이 좀 세게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자, 히드라는 이게 자꾸 한 마리씩 이름 커요. 이게 최대한 모았다가 해야 되는데, 아 그렇죠, 뮤타. 이러면은 이제 골리앗이 그래도 7기이기 때문에 한번 막아보거든요. 자, 11기로 일단 히드라 손실을 없애고 뮤탈로만 막겠다. 자, 이거 드론 한번 찍나요? 그쵸? 어, 드론이 왜 안 죽죠? 어, 방업 한번 된 게 컸네. 자, 일단은 첫 진출 병력을 어떻게든 합니다. 테라는 일단 01업에 2 아무리. 자, 괜히 뮤탈 한번 간봤다가 한 마리 잃었습니다. 자, 이거 지금 테란 한 방 또 나오려는 움직임이거든요. 자, 투베슬 가스도 지금 이레데이시 아마 세 방. 자, 퀸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마다가 아직 멀었습니다. 예, 퀸을 모아주고 있는데 타이밍이 너무 날카로워요 지금. 마나 모일라면 한창이거든요. 이제 57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막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히드라 무궁 땡겨서 한기 잡아주고 빠지는 모습. 요거는 가감이 가도 될 것 같거든요. 병력이 없기 때문에 어택당을 찍어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다시 빠지는 모습. 자, 이러면은 저초 저그가
마나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근영 스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시선을 잘 분산시켜 주면서 퀸 마나 지금 거의 다 모였거든요. 한번 이제 쌉니다. 이러면 안석기 선수도 지금 병력을 잘 모아서 센터에서 이제 공을 굴리는 모습. 근데 히드라가 업그레이드가 좀 잘 돼 있거든요. 2위업 지금 봤는데 챔버를 올렸기 때문에 2위업 베스. 어린이 V7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이제 퀸 출동하죠. 저 앞에 본진에 나와있는 병력 먼저 싸먹어 주면서 테란이 이게 합쳐지면 안되거든요. 그쵸? 치열합니다 양선수. 자, 저거 지금 오버로드 막혔습니다. 그쵸? 이게 한방에 죽나요? 120? 죽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럴커도 한 방에 죽기 때문에.